다행히 프리볼트네요. 지금 여기다가 연결하고 이것은 시계를 측정하는 타임 그래프라는 오차 측정기입니다. TYMC라는 회사에서 나온 MTG9900A라는 모델이고요.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코드가 이런 코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국내에서 쓰시려면 이런 젠더를 끼우셔야 되고요. 자, 이 모델을 보시면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터치 스크린 가능하기 때문에 찍는 펜이 있고요. 여기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이크인데 시계에서 째깍거리는 것을 증폭을 시켜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전원 버튼이 달려 있고요. 이것은 프린터입니다. 여기도 전원 버튼이 달려 있죠.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타임 세팅은 요 시간을 세팅하는 거고요. 눌러보면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으로 이 순서대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brightness 세팅 이걸 누르게 되면 화면의 밝기가 조정이 되고요. bit number라는 거는 진동수를 의미하고요. 각 시계마다 각각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28,800이라는 것은 시간당 28,800의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난다는 뜻이고요. 잘 모를 경우에는 오토 셀렉션을 누르시면 됩니다. 리프트 앵글 세팅. 통상적으로 52도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신의 시계가 리프트 앵글 값이 얼마인지 모를 경우에는 찾아봐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알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나 설명란에 넣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테스터기의 타임그래퍼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제너럴 무브먼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코엑션 무브먼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제너럴 무브먼트로 선택을 할 거고요. 리프트 앵글 값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테스트할 모델은 에타의 2824-2라는 모델이고요. 리프트 앵글 값이 50도입니다. 컨펌. 스피커를 온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프로 할 수도 있고요. 온에다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이어그램 디스플레이 모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가지 모드가 있고요. 호리젠탈 HD. HD라는 건 하이 디피니션 뭐 고화질 모드인데 고화질은 아니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화면이 길게 두 줄로 나와 있어서 이 값이 끝에 나가게 되면 이 밑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냥 길게 하나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컬 HD. 이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나옵니다. 쭉 끝나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또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Rate and Amplitude Monitor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MTG 9900계열의 특정으로 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최대 100시간 동안 테스트 결과를 표시할 수 있고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장시간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하는 동안 속도와 진폭의 변화를 곡선으로 표시하여 시계의 작동 상태를 보다 이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한번 볼까요? 프로그래밍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자, CH 방향으로 1초, 0.1초씩 체크할 때는 맥시멈 타임이 10분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6초면 점점 늘어나죠. 1시간 4분, 12세컨이면 2시간. 그래서 뭐 10분까지 하면 100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는 1초마다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초마다 체크를 갖다가 할 건데요. 1초 체크, 1초 체크, 1초 체크해서 0003분 동안 체크를 할 겁니다. Next. 자, 6시 방향에서 똑같이 시간은 1초씩 03분을 할 거고요. 4초까지. 2시간도 똑같이. 2시간도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래밍이 완성이 됐고요. CH, 6H, 9H, 12H, 3H, FH 이 6개의 포지션에 따라서 각각 테스트를 할 겁니다. 각각의 포지션은 1초씩 3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게 6개로 나눠져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하얀 점으로 계속 찍혀 있는 요것은 오차고요. 즉 레이트. 그다음에 이 빨간 선으로 점으로 막 찍혀 있는 건 그건 앰플리튜드입니다. 진동각입니다. 요게 1초 단위로 찍히는 겁니다. 언제까지? 3분까지.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놨죠. 그 3분이 지나고 나면 자세를 변경해서 또 똑같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데이터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한번 볼까요? 각 초마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3분 동안 요 데이터 값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진동값을 볼게요. 진동값도 매 초마다 잰 거고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다이어그램은 좀 전에 보셨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거를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Latent Amplitude 모니터를 다시 한번 누르고요. Storage Display 들어가면 이렇게 방금 체크한 것들이 이렇게 뜹니다. 자, 이거는 이건 예전 거 오늘 했던 체크한 거 내역이고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테스트 한번 눌러볼게요. 자, CH는 다이얼 유입방향, 6H, 9H, 12H, 3H, 뭐 아까 설명 다 드렸지만 FH까지 이 6개의 방향을 순차적으로 체크하는 건데요. 각 방향마다 10초를 측정을 하는데, 전 한번 늘려볼게요. 20초.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저 타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세차를 바꾸고 나서 흐트러지거든요. 흐트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화 시간을 한 5초 정도 두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7초로 세팅해 볼게요. 인크리스, 디크리스.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안정화하는 거죠. 자, 보실게요. CH 다이얼이 윗방향일 때쭉 나오고 오차가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휠의 각도고요.
이거는 0.3이라는 건 비트 에러입니다. 자, 7초간의 안정화 시간을 거친 후에 값을 측정을 합니다.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거를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린팅, 다이어그램 프린팅, 다이어그램 디스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다시 리턴. 리스 테스트는 다시 하는 거고요. 데이터 프린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결과치가 프린트가 돼서 나옵니다. 노멀 테스트를 해볼게요. 노멀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테스트고요. 그냥 수동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만약에 내가 12시 방향으로 테스트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쪽이 방향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방향을 바꾸자마자 이렇게 불안정화가 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할 때 뭐 10초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뭐몇 초간의 스테빌라이제이션 타임, 안정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향을 바꿀 때 지금 불안정해지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리셋이 되고요. 보시면은 뭐 테스트 할때 이렇게 세 가지 화면으로 원하는 타임으로 타입으로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차, 앰플리튜드, 비트 에러, 비트 넘버, 리프팅글 값까지 다 나오고요. 자, 퍼즈, 턴, 스피커 오프, 온, 프린팅을 한번 해볼까요? 다이어그램 프린팅이 될수 있고 컴바인드 프린팅이 될수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됩니다. 요 마이크 기계 같은 경우 자동으로 여섯 가지 방향을 잡아주는데 뒤에 있는 버튼을 오프에다 놔도 신호를 보내주긴 하는데요. 여긴 버튼을 온에다 해놔야지 이런 버튼들이 작동이 됩니다. 리셋하면은 CH 방향으로 위치시키고요. 이 스피드는 뭐냐면 바뀌는 속도를 바뀌는 겁니다. 볼게요. 자, 로우를 했을 때 6시 방향 느리죠. 자, 그러면 하이로 해볼게요. 빠르죠? 네, 요 스피드를 갖다가 조정을 하는 거고요. 리셋 버튼 누르면 다시 원위치. 프린터입니다. 프린터에는 옆에 스위치가 있고요. 뒤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앞에도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도무지 방법이 없네요. 매뉴얼에도 안 나와 있고 얘를 열어보면 종이가 있고요. 이 종이가 히팅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지 뭐 프린팅과 잉크를 넣어줘야 되는 건지는 알 방법이 없고요. 여기 보면 기어가 달려 있고요. 이걸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잉크를 넣게끔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지 분명히 잉크가 됐든 뭐가 됐든지 토너가 됐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리필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나중에 안 되면 분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넣는 방식은 종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고 전원을 연결하고 이쪽도 연결하고
자, 프린터 기능을 한번 볼게요. 이걸 누르면 꺼지고 다시 켜지는데, 자, 끈 상태에서도 프린팅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서 프린트가 되고요. 멈추면 이렇게 되고, 이걸 누르면 이만큼씩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멈추고 다시 나오고, 얘를 누르면 멈추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다시 프린트가 되고요. 이 모델은 중국의 웨이지사에서 나온 넘버 1000이란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저가형의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모델입니다.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스톱. 스톱을 누른 상태에서 메뉴 스피커 버튼이 있거든요. 메뉴를 누르게 되면 메뉴가 나옵니다. 비트레이트는 오토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앵글 값은 50도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필요 12초로 해놨고, 그 다음에 랭귀지는 잉글시죠. 자, 스타트 했던 상황에서는 이걸 누르게 되면 스피커 온오프가 됩니다. 오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동각이 나오고 비트 에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비트 넘버 진동수가 나오죠. 50도는 좀 전에 세팅한 값이고요. MTG 모델의 데이터 비율을 한번 해볼게요. CH 방향이거든요. 지금 오차는 0도 똑같고요. 앰플리튜드가 지금 보면 297인데 여기 보면 304로 나옵니다. 비트 에러가 0.3인데 0.2로 나오네요. 자세를 바꿔볼게요. MTG 모델은 비트 에러가 오차가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가 286, 여기는 290으로 나오고요. 287로 바뀌었네요. 비트 에러가 0.1, 0.1 동일합니다. 자, 마이너스 3이었는데 마이너스 2로 바뀌었네요. 자, 다음에 QH. 안정화 시간을 좀 주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QH 때 0도 280, 0.5, 0도 280, 0.5 좀 차이가 나네요. 자,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 고가의 모델과 저가의 모델,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원 내외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고, 이 모델은 거의 90만원 초중반대의 모델인데, 둘이 비교를 해보면 가성비로는 이 모델도 쓸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뭐 오차폭이 뭐 굉장히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기능면이라든가 정확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비싼 게 더 낫겠죠. 근데 일반 분들이 쓰시기에는 웨이시 넘버 1000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진 않네요. 그런데 이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좋은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만약에 무브먼트가 이상한 무브먼트다, 뭐 고장이 났다던가, 내지는 뭐 무브먼트 자체가 좀 저가형이라서 성능이 안 좋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폭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쓰는 것 같고요. 일단 무브먼트가 고가에 제대로 된 무브먼트라고 한다면 이 제품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인 와치체크라는 오차 체크 앱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 같아요. 9월 25일 날 0초에 세팅을 해놨고요. 맞춰놨고, 자, 볼게요. 45분일 때, 지금 44분이죠. 12시 방향,
클릭, 세이브. 9월 25일 날부터 9월 29일까지 평균적인 하루 오차가 마이너스 1.4초 나왔습니다. 이 툴워치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애플 전용이에요. 안드로이드폰에 쓰는 와치 체크를 쓰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이걸 쓰게 됐고요. 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시 48. 정오 48. 오케이. 시간이 좀 걸리네요. 마이너스 1초가 나왔습니다. 타임그래퍼는 각 방향에 따른 시계의 오차와 진동각, 비트에러 등을 바탕으로 시계의 상태를 알고 조정하기 위해 쓰이는 장치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핸드폰 어플은 단지 오차만을 측정하는 거고요. 이 어플은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 주로 위치하는 시계의 방향, 얼마만큼 움직여 와인딩 되는가, 심지어는 생활하는 곳의 온도까지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천차만별의 결과치를 가져옵니다. 테스트해본 결과 각 어플 간의 차이도 보이고요. 실생활에 시계 오차를 체크할 때는 핸드폰 어플이 쉽게 측정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대충 이 정도다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정답인 듯 합니다. 오차에 너무 민감하면 정신건강에 무척 해로우니 그러나보다 하고 차고 다니시다가 정말 오차가 많이 나면 전문가의 손에 넘기시기를 추천합니다. 뭐 간단한 시계 교육 받았다고 해서 분해했다가는 지옥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먼저번엔 롤렉스 영상을 올린 것에 댓글로 웨이지 천이 안 좋다고 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해봤고요. MTG의 경우 외국에 OEM으로 판매되는 성능이 양호한 제품이라고 해서 구매해봤습니다. 알리에서 말 못할 상황을 겪고 오랜 시간 기다려받은 제품이라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서 잘 써봐야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